세면대 바닥에 배수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건 갈아야 되겠네. 이건 말개가 없어졌어요. 코로 문제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몸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안 먹으면 막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몇년 됐는데 우리 언니랑은 다 괜찮은데 나만 뭘 먹지 말라고 지금 나한테 자동 하나로 트랩 바닥 배관용. 네, 이 제품으로 넋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받침을 한번, 네, 먼저 이 밑에 받침을 한번 빼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들어서 밑으로 밑으로부터 끼우려고 이렇게. 빼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빼고.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네. 그냥 저절로 그냥 막 부서지네, 부서져. 잡아가지고. 바퀴 두 개가 들었네. 바퀴 두 개 빼내고. 이렇게 집게로 당겨내면 돼. 이렇게 당겨서. 빠졌어요. 빼냈어요. 새 제품인데, 이거는, 예, 한번 봅시다. 이거 이렇게 풀어지네요. 이렇게 보면은. 풀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여기서 또 요거를 또 이렇게.
드나들 분리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패킹, 패킹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네, 요것도, 요, 여기 있거든요. 패킹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위에 거고, 이거 밑에 거.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빼야죠, 이렇게. 밑에 거, 밑에 패킹. 좀 두꺼운 거. 위에 거 조금 얇고, 밑에 거 좀 두껍네, 이게. 조금 두꺼운 거 밑으로 빼서, 네, 이렇게 빼고. 최종적으로, 이제 요거. 이렇게 위에 패킹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거 딱 보낸 다음에, 요거, 요것이 위에서 이렇게, 요것이 위에서 이렇게 꽂는 겁니다. 위에서 꽂고,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얘는, 네, 이렇게. 요가치가. 요 부분은 이제 요 위에서. 아래로 꽂는 거. 이렇게 꼽아주고, 그 다음에, 나왔으면,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렇게 나왔죠. 아까 위에서 가지고 꼽은 거, 이렇게 나왔으면, 얘를 이제, 패킹을, 네, 꼽아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여기 꼽아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빡빡이 잘 안 들어가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이거 패킹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추노트로 줄여줍니다. 스파너로 조금 더 여기 안 세게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좀 지그시 조여주면 지그시 조여줍시다. 이렇게 조여주고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안에가 패킹이 구멍 패킹이 하나 패킹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손으로만 조여도, 예, 물이 안 셀 겁니다, 이거. 이렇게. 자, 손으로만 지그시 됐습니다. 이 정도 지그시 조여줍니다. 그리고, 끼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곰팩이곰마개를 끼워줍시다. 이거는 곰마개는 이게, 이 위에, 위 부분이 넓은 쪽, 아래쪽은 좁은 쪽, 좁은 쪽. 이렇게 끼워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면, 끼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조립한 부분 이렇게 내려가서 끝머리 그거 패킹하고 마개하고 끼웠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속에 꽂고 꽂아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얘를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얘를 딱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꽉
곰 패킹 부분이 틈새를 막아주고, 그 후에 이제 카바로, 보기 좋게 카바로 가려주는 겁니다. 얘는 이제, 봐가지고, 약간 뽑아주거나, 아니면 조금 눌러주거나, 뭐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것은 자동 트랩. 이것이 설치를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까 받침대 두기 받침대를 최종적으로 끼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반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좀 안으로 좀 넣은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되는데, 뭐, 두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어깨로, 좀 들어주고, 어깨를 좀 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설치가, 쓰레기, 틀어. 물이 조금 차 있죠? 여기서.